6,200 하얀 거보다 덜 시끄러운 것 같아. 이것도 덜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. 아니, 오퍼리가 맥시멈이 6,800인가 되는 거 같아. 카페 사람 방향 한번 봐주세요. 어느 쪽으로 랜딩해야 되는지. 아무데로 조금 다음 쓰리쓰리 들어오세요. 저거 보고 저긴데? 아니요, 그래도 이 정도 바람은 괜찮아. 나서요. 저거 봐야 돼. 아, 측풍이야, 측풍. 어, 이 정도 바람이면은 눈 감고도 이러지? 아, 바쁘라서. 58이 내가 알기로는 6,800인가 돼. 그래서 순항을 6,400인가. 아니. 그 전에 5,800으로 막 죽는데, 지상에서. 5,800. 아니요. 그 에세어도 그렇고, 다 잊혀져, 저것도 5,800. 아, 주박사님. 그? 박사님, 흡 안 써서 이겨버렸네. 보통 순항을 6,200, 6,300에서 하는 거. 그럼. 아니, 오빠는 틀려. 투사이클 엔진인데. 그러면 맥시멈이. 그, 58이 맥시멈 RPM이 몇이나 나오지? 아니, 맥시멈. 6,800이지? 저 저기 우리 저 구인이가 5,800이고 예? 어, 깎여 그래. 아, 5,800이요. 어, 알았어. 아이들은 뭐 팍도를 주는 거 아니, 저 맥시멈을, 아니, 그 풀파워를 뭐 5,000 몇에다 맞췄다고 그러네. 그러니까 6,400, 뭐 6,500 이렇게 맞춘단 말이야. 알았어. 그래도 아니, 그 사람이 좋은 거라면. 근데 저런 사람이 만들어놓은 걸 놔둬도 되는 거 같아요. 네, 수고했습니다. 이제 미세 조정은 바람이 이제 좋을 때 내려 그때 한번 더 해보자. 가만있어 봐. 저 메인 랩으로 들어가죠. 자동차 앞에까지만 넘어져 있어.